프로 방송거거든요. 프로요. 프로 많이 하지. 네. 자, 우리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커피가 벌써 나왔네요.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얼굴 어둡다. 좀 너무 밝은데, 이거야?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원룸 정리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흑기록의 흑을 맡고 있는, 흑서 테너 이동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흑기록? 근데 오늘도 참여 인원수가. 저번에 거짓말했죠. 아니야, 많이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물이 갔나봐요. 여러분. 아, 근데 왜 이렇게, 잠깐만, 좀, 나 머리 좀. 안녕하세요. 동신이 형은 잠시 머리를 만지러 갔고요. 경록이는 지금 신발을 닦고 있어요. 머리를 만진 게 아니고요. 머리가 실제보다 좀 못 나오는 것 같아서요. 제가 미용실에서 했는데. 아, 형, 되게 물 밀듯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 이걸로 부족하죠. 아, 잘 알잖아요. 세종 씨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어저께 제 인스타그램을 복습을 했는데 올라온 사진첩들을 제가 우리 옛날에 그 녹음 속에서 사진 찍었을 때 있죠. 올렸을 때 막 패기. 피하고도 찍고 그때도 이미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막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삼중창 때부터 조금 이렇게 뭐가 됐나 싶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진짜 우리 애기 사진만 맨날 올린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신기한 사회생활 중에 최고로 신기한 일이 팬텀싱어에 출연했던 거기 때문에 나도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 그러지 않을까? 스페셜 이벤트로서 제가 세준 씨하고 찍어서 사진을 올렸거든요. 강원 씨 제가 시야에서 나가주세요.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행사라고 하기가 참 그렇네요. 왜냐면 축제죠. 이, 축제 그렇죠. 축제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 학교의 학생이었었고 굉장히 서보고 싶었던 또 뭐 그런 아주 권위 있는 노천극장은 아니지만 아 좋아요. 나 여기서 탈춤도 했었단 말이야. 탈춤을 했었다고 나 여기서 낙양동천이 화정 했단 말이야. 아 그건 낙양동천이 랩을 해. 뭐래 저 경록이를 다시 소환해서 안녕하세요. 우리 JTBC에서 잘생긴 얼굴로 열연 중인 최경록, 최경록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흑소를 만나면 모든 게 흑역사가 되고 흑기록일 뿐입니다. 흑기록에 녹색을 맡고 있는 기는 무슨 색이지? 한자로? 기는 색깔이 없죠. 그리고 기는 그 기모으기 기모으기의 기. 그래서 흑기운의 흑기. 이거 녹색. 그러니까 너는 섞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린이야. 그린.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 좀 더 받고 싶었어. 아니 오늘 또 제가 두 곡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못 불렀잖아요. 근데 왜 커피차를 또 준비해 주시고 부르세요? 커피차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차가 경록이가 저를 위해서 커피차인데 경록이가 저를 위해서 커피차를 해줬다고 하는데 결제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저거 힘들어 보이시죠? 네, 바로 여기에 동신이 형한테 뭐 스테이크도 들어왔고 타코야끼도 들어왔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저를 위해서 온갖 종류의 푸드트럭을 다 갖다 놨는데요. 저를 위한 경희대학교의 푸드트럭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와 정말 많아요.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동신이 형 보시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다 흑소 테너를 위한 경희대학교의 푸드트럭인데요. 아 비켜. 여기 커피차까지 저는 푸드트럭이에요. 트럭
커피잔까지. 여러분 저는 정말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성격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아, 정신형의 실제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다들. 오늘 경희대학교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흑기록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이 푸드트럭과 커피차들 진짜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돈 주고 사먹어야 되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 사주세요 하나씩.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경희대에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 혹시 저 뒤에? 있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동신이 형이 쏩니다. 역시 흑기록의 기는 기운이 세서 거짓말을 잘해요. 갑자기 발을 아 근데 붙어요? 제가 저를 왜 잡아주지 않으시죠? 불안하죠요? 아, 불안해요? 눈빛이 힘들죠? 어차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드시고 기세중이 먹고 가라고 했다고 말씀하시고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로 문의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기세중 씨가 오늘 의상이 아주 셜록 홈즈 같기도 하면서 킹스맨 같기도 한데 기세중 씨의 오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이요? 오늘 의상 얘기가 네 오늘 의상의 그 초점이 뭐 어디에 좀 맞춰져요? 아 일단 원래 오늘 넥타이도 직접 매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맸는데 지금 거의 풀려가지고 다시 매야 되는데 뭐 의상 컨셉이 아니라 따뜻하게 입으려고 이제 코트를 가지고 왔는데 뭐 그래서. 입다 보니까 멋있어졌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기 자화자찬. 역시 뮤지컬 배우들의 자신감이란. 자, 그리고 우리 경록 씨. 네. 오늘 이거 입고 갈 거예요? 네. 왜요? 경록 씨 우리 경록 씨 와이셔츠로 네. 갈아 입을 거잖아요. 아 요새 누가 와이셔츠를 꼼꼼히 챙겨 입습니까? 경이 대해서 와이셔츠 입습니다. 아, 저희 학교는 안 그래요. 아 경이.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요새 또 이렇게 티에다가 이렇게 입는 게 또 네. 괜찮잖아요. 아닌가요? 답변을 기다릴 때까지 아닌가요? 아, 막간 섹시 댄스. 아 저 춤 진짜 못 춰서 또 진짜로 해주는 우리 경록이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오늘은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올 화이트에 저도 제 의상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아 동신이 형은 오늘 의상이 잠시, 정말 화려한데 잠시. 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이 형 의상이 정말 화려해요. 어떻게 의상이 마치 컨셉트가 맞춰졌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준비됐나요? 네. 네 오늘 컨셉은 어떤 거죠? 아, 오늘 컨셉은 말이죠. 아 굉장히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어, 굉장히 힙합퍼 같이 걷는데 지금 살짝 그거 예, 빼주시고 예, 예. 아예 예, 잠시만요. 저도 이렇게 스웨그 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제가 20살 때 샀던 넥타이. 아 초심. 그렇죠. 예. 어, 빠른 예, 어, 빠른 그렇죠. 순간 예. 인정합니다. 어, 초심 그리고 한 포인트.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제 이게 밤색이거든요. 아. 밤나무 색깔이죠. 밤나무 색깔 자, 어디에 맞춰야겠어요? 행거칩에 맞춰야겠죠. 근데 행거칩은 남색이에요. 아. 왜겠어요? 같은 색이 없었어요. 같은 색이 없었대요. 와. 색이 없었대요. 아 근데 아, 이렇게 진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색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사실 보통은 제가 이 의상을 입을 때 말이죠, 여러분. 백구두를 신는데 오늘은 특별히 밤색을 뱀구두. 아. 뱀구 색깔. 아.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겠어요? 초심. 초심과 초심이 아주 심지가 두터웠을 때 샀던 그 근데 넥타이는 얇게 맸네요. 그 타이를 잘 맸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타이를 같은 색깔을 찾았는데 같은 구두가 있었어요. 야. 이 구두가 없었다면 네 하얀색을 신었겠죠. 아 센스가 있네. 저의 패션 센스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성리학자 네. 선생님들께서 과 실학학자 선생님들과의 의견이 달랐듯이 저도 굉장한 실용적의 실용성을 네. 신으시 여기는 참 그런 남성이고 그런 남성. 계속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남성이라서 네 여러분 이제 커피차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누굴 지적하는지 티 갖고 뭐라 하는 게 참 의아합니다. 예 댓글 하트 이렇게 막 날려주셨어요. 그래도 오 뭐 이거 뭐 여기 하나 숨어 있어. 와 진짜 저게 진심인 거 아니야? 그게 진심인 거 아니죠? 비웃는 거 실학자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제가 실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귀찮으세요? 아니요. 이제 힘드신가요? 저 이제 마시려고. 자, 커피 좀 드시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말해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참여 인원수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제가 흑기록을 만나, 흑기록이 형성되니까 굉장히 제 스스로를 흑역사화 시키는 경향이 있네요. 빨리 내 자신감을 빨리 업시켜줘. 그는 말이 없었다. 자, 그럼 저하고 경록씨 잠시 우리 지금 우주에 젖어있는 우리 수원의 경희대학교의 공기를 좀 맡아볼까요? 저는 또 수원 출신이죠. 아, 그래요? 그건 집이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 그럼 오늘 끝나고 경록이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역시 모교에 온 사람은 대기 시간이 남다릅니다. 바로 지금도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기세중 씨인데요. 우리 기세중 씨께서 아직도 노래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못 외우셨어요? 아니, 이제 순서를 더 정확하게. 네가 말해주는 미래가. 자, 이제 그만 좀 하고요, 그거. 경록 씨는 연습 안 해요? 다 외우신 거죠? 네. 그럼 저하고 이따가 최고의 케미를 또 한번 흑기록에 왜 록을 담당하고 있는지 예. 한번 우리 보여줍시다. 록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아, 오늘 굉장한 어떤 센스가 발휘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 자신께서 기대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 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지금 좀 너무 장난기가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진지하게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 손이 굉장히 그림자가 지는데 자, 지금 대기 시간이 꽤 남아가지고요. 사실 대기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저 이렇게 동시님 짱멋이라고 해주시는 분들 진짜 짱멋있습니다. 다 같이 짱멋있습니다. 더 함께 꿈꿀 수 있냐? 어떤가요? 저희 또 새로운 조합 정작 흑소는 흑복을 입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록이 녹색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탈락. 잘 안 보이시겠다. 그 람보르기니를 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중이가 키워 한마다 세준 씨가 잡고 프리샷? 저희는 이제 슬슬 가자. 비스트다. 비스트? 비스트에 해체하지 않았어? 비스트 아닌가? 아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노래가 원래 동신이 형이랑 둘이 부르던 건데 셋이 부르니까 헷갈려가지고 잠시 순서 좀 외우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죠? 비스트. 맞아요. 하이라이트. 좋은 노래 많더라고요. 흑소 교주님 제일 잘생겼다. 어? 흑소 교주님 제일 잘생겼다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아, 교주라는 말까지 붙여주실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로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태진 넘어갈게요. 그건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태진 일이요. 저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사줄게. 나 여기 안주머니. 네, 지방. 제 안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서 경록이 먹을 거 사주고 있습니다. 형아, 사주세요. 거기서 국민은행 카드 사주세요. 어쨌든 진짜 행사든 뭐 공연이든 무엇이 됐든 우리 다시 다들 이렇게 밖에서 뭐라고요? 밖에서도 만나서 같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팬텀 인구가 렉 걸리나 봐요.
흉터민 인구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음악에 대한민국의 한 문화의 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이 되기를 언제나 저는 지지합니다.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팬텀 신화가 우리 인생에서 좀 너무 특별한 일이죠. 그렇죠. 진짜 특별한 일이죠. 네. 많은 사람들께서 갑자기 나가고 계시는데 렉 걸려서 아까 렉 걸렸대. 이게 어두워지면은 이게 조금 렉 걸리더라. 경록이는 뭐야? 닭꼬치? 닭꼬치 안주머니. 아 닭꼬치. 동생 닭꼬치를 사주는 네, 형의 모습. 와. 동진이 형은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 닭꼬치 사줬어 너가? 어. 네, 저기 쥐포 하나 사. 있지도 않은 쥐포? 아 쥐포 사주려는 게 없네. 걱정 어쩔 수 없지. 이제 글을 좀 읽어봅시다. 아 우리에게도 특별해요. 팬덤은 그죠. 너무 너무 좋아요. 특별하게 생각해 주죠. 사라방드님께서 맛있겠다. 뭐가 맛있어? 이거 커피입니다. 이거. 아니. 뭐예요? 아니 나는 거의 약간 사냥꾼이 사냥해서 뭘 뜯어먹는 느낌 아닌가요? 잘 안 보여. 때문에. 안 보여? 양갈비 꼬치가 맛있겠다. 저희 전신 샷을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하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네, 길게 찍어도 밑에서부터 찍어도 돼요. 나한테 정신이 없네요. 전신샷도. 역시 와이프가 안티라는 말은 아니 나는 처음에 그냥 댓글을 저로 읽었는데 저로 인해서 세상에 나온 걸로. 아 이거 영수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정말 왜 그래? 공연이요. 저희 8시 15분 예정돼 있어요. 두 곡밖에 안 해서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진짜로 동신이 형이 더 하고 네. 싶어서 제가 이따가 강제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무반주로. 근데 무반주는 의미가 없는데 사실. 여기 잘 어울리니까 좀 이따 욕성으로 아니 그 의미가 없어. 아리아 하나 셋이서 마셔야 돼. 흑소 가족 팬이에요. 너무 예쁜 가족. 트리 윤 트리님께서 저희 가족의 팬이시라고. 윤나무 씨군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소방차가 없는 거예요? 대기 해놔야죠. 무조건. 아 역시 여러분 역시. 안전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저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자주경이 온화한 학술 연구 온갖 노력 다 바치고 교과 한번 불러주시죠. 자 근데 교과는 나중에 말이야. 이거 빨리 하지 말고 먹어도 매워? 매운 몰랐어. 아 뭐 이런 굉장히 혀가 약한가 봐요. 굉장히 혀가 여러분 흑기록의 락키가 또 다른 록키가 하지만 흑수님은 서울팬.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제와 서울을 나누지 마세요. 아니에요. 국제가 더 좋죠. 뭐냐 글로벌 하잖아요. 서울은 서울만 뭐라고요? 서울은 서울만 있기 때문에 서울말을 쓴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정희는 국제말을 쓰나요? 영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전 못 쓰는데. 아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으신가요? 아 많긴 해. 아 아이디를 흑수
그리스도교 광신도로 바꿀까봐요. 어, 예, 바꾸십시오. 아니, 아니 바꾸세요. 아, 제, 죄송은 안 하셔도 돼요, 장난치고. 아싸, 손태진 보고 있나? 태진이는 팬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시죠? 경쟁력이 더 세요. 질투해요. 태진이의 그 기억의 회로에 각인되기까지의 경쟁력이 더 세답니다. 하지만 저, 흑서? 저도 많지만 저는 기억력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TJ손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형 어디 몇 개야? 슬슬 가서 8시 15분? 15분에 입장?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후드트럭들. 아쉽지만 제가 작별을 해야겠네요. 후드트럭들 안녕. 후드트럭. 나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푸드트럭들 기름이 아깝다. 어서 퇴근하렴. 자, 이제 각자 인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목을 풀고 차에서 따뜻한 히터를 맞은 후 최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께 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자, 흑기록의 록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봐요. 오, 너 얼굴 빵떡같이 나와요. 파워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놀 줄 아는 성악가 이동신, 기세중 최경로 이었습니다. 안녕. 치얼스.